안녕하세요. 저는 토목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2019년도 3회차 토목기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토목 과목에 대한 비전공자로서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합격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배우락과 교수님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목표로 하고 알아보다가 기술직 공무원 중에 토목직 공무원이 인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토목직 공무원으로 목표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 계획을 세우던 도중에 기사나 산학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가산점을 받기 위해 토목기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회차 시험은 다른 회차 때에 비하여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우선 필기에서는 기존 기출 문제와 비교하여 그 틀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실기에서도 신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지 않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풀어본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인강에서 들은 내용은 그날 꼭 복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인강에서 들은 그 내용의 철저한 복습과 기출 문제, 반복점 문제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업에 대한 복습을 하지 않게 되면 문제풀이에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풀어봤던 문제라 해서 눈으로 대충 풀지 말고 직접 꼭 손으로 써가며 푸는 것이 실수도 줄일 수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기 때문에 직접 꼭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준비 기간이 짧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처럼 준비 기간이 좀 촉박한 경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배울 학을 선택한 것에 있어서 각 과목당 교수님들을 꼭 믿으시고 하라는 것은 확실하게 하되 버릴 것은 선택적으로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을 꼭 한다는 것이 합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응용역학이란 과목에 있어서 장성국 교수님이 기존 교재는 약간 다르게 풀어주셨는데 기존 교재는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기존 교재에 나와 있는 해답은.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 풀어주시는 것이 아닌 수험생들이 조금이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풀이 방법으로 응용역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해주신 장성국 교수님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필기도 실기도 너무 촉박하게 준비한 탓에 공부를 하면서도 합격할 수 있을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멘탈 관리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 여유가 있는 충분한 기간과 계획을 잡아놓으시고 그 계획을 행동에 꼭 옮기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